안녕하세요. 전 그리스요. 오늘은 제가 타투를 하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타투를 만드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근데 좀 풀이 여기다 바르고 해가지고 풀은 안 발라도 돼요. 네, 그럼 준비물은 볼펜하고 풀이에요. 그건 어떻게 하냐면요. 제가 이쪽 선을 해가지고, 이쪽 선에다가 해볼게요. 근데 이렇게 하면 어렵잖아요. 제가 그러면 여기 손바닥에다 해볼게요. 네, 저는 나뭇잎을 그려볼게요. 여기 나뭇잎을 그렸어요. 이제 전 색칠을 해볼게요. 그냥 제가 빨리 할게요. 와, 손이 이상해졌네요. 네, 다 했어요. 이게 초록색인데, 여기 화면으로 보면 좀 뭔가가 초록색이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여기다가 까만색이 없어서 까만색이랑 가까운 파란색을 해볼게요. 나뭇잎을 다 그렸어요. 그러면 여기다가 딱풀로 여기를 좀 땅땅땅 네, 이렇게 발라주세요. 근데 바르지 않아도 돼요. 근데 이러면 그냥 볼펜으로 한것 같으니까 좀더 연해져요. 이걸 하면. 네, 말릴 때까지 기다려볼게요. 이게 완전히 건조될 때까지 해야 돼요. 왜 이렇게 안 돼? 완전히 이게 건조돼야 돼요. 아주 살짝만 끈적거리고 해야 돼요. 아주 끈적하죠? 네, 이제 떼볼게요. 이제 말랐네요. 이렇게
이게 연하게 나오다 보니까 이렇게 모양이 잘안 보일 때가 있어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해보겠어요. 아, 여기다가 눈을 그려볼게요. 여기다가 눈. 그러면 다음번에는 더 재밌는 만들기를 해볼게요. 그럼 안녕!